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사도 바울처럼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. 이게 잘못하다간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야? 참 걱정도 팔자입니다. 네.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읽는 정확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. 아니,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시단 말이야?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내가 아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?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열망이 되었습니다. 나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.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할 정도로 도대체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. 여러분,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. 지금 힘들다, 어렵다 말들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될 때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자기 권리, 자기 자유, 내가 추구하는 행복까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가정 문제 해결 안 될 가정 없습니다. 교회 문제 해결 안 될 교회 없습니다. 능히 우리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,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유산을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져 있는데 세상 것 연연하고 내 것, 내 목 그거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.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?